You're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V.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 You really think you're different, man? Welcome to Mobile Legends. 안녕하세요, 서렌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뉴 패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링이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밴 리스트에서 가끔씩 풀리는 모습을 요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링이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섭지 않은 히어로다 라고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링은 링이니까요.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링이 너프가 체감이 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솔로큐를 하는데 지금 셀레나가 저의 버프를 도와주고 하일로스가 미니언, 즉 라인을 정리해주는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마치 트리오가 하는 것처럼 초반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덕분에 저희가 이제 찬스를 잡았죠. 적군이 블루를 아직도 치고 있을 동안에. 만약에 게임 하시다가 하일로스가 저희 편으로 만나셨는데 저렇게 과감히 공격적으로 초반에 나간다면은 하일로스를 따라서 같이 공격하신다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데미지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자 강타로 블루 버프까지 뺏었죠. 자 요 정도의 센스. 이 새끼가 이거 자 엑스버그 아머 벗겨진 거 보고 바로 달려들어서 1기 더 따냅니다. 정말 어쌔신 롤을 할 때는 나나 쿠프라 정말 정말 쓸습니다. 특히 상대방으로 있을 때요.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펀넬 스트래티지에 맞게 블루 레드까지 다 먹어준 후에 그리고 나서 한번 다른 라인 쪽으로 한번 갱을 가보겠습니다. 자, 작은 팁을 드리자면요. 링이 이렇게 벽 위에 있을 때 지금 상황과 같이 루비를 공격하고 싶을 때 살짝 뒤로 이렇게 빠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야에서 제가 안 보이겠죠? 마치 부시에 있는 것과 같죠? 아 이걸 살았습니다. 지금 나나가 부시 안에 돌을 숨겨놔서 제가 이미 공격할 때까지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돌이 따라와서 저를 트랜스폼 시켰고요. 운이 좋게도 쿠프라가 쿨다운이었는지 제가 이동하는 걸 막지 못해서 와 진짜 겨우 살아났습니다. 지금 약간 링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 느끼실 거예요. 이 스킬의 너프가 진짜 진행될 대로 진행이 돼서 링이 초반에는 끝대를 얻기 전까지는 정말로 데미지를 많이 이렇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링의 단점인 블루 버프를 틀어막는다면 팬티처럼 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 굳이 이렇게 셀레나가 끝까지 들어와서 딸 키를 할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키를 따가네요. 하하 이번에 제가 이겼습니다. 조금씩 링 할 때 이렇게 안 될 때 있어요. 막 한타 터질 때 이렇게 안 되면 진짜 속이 터지는데 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만약에 솔로 큐를 하신다면 레드 버프 블루 버프를 다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펀넬이고 1-3-1 전략이니까 제가 가져가는 게 맞죠. 자 방금도 보셨다시피 풀 콤보 궁극기 함께 들어가니까 풀 HP였던 엑스버그도 한방에 뭐 나가 떨어지죠. 자 이게 바로 끝에 나온 시점부터의 링의 무서움입니다. 정말 뺏어갈 의도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방으로 저렇게 열심히 일한 타무주의 버프를 뺏어갔습니다. 지금 하일로스가 농담반 진담반
먼저 죽으면 레포트 하겠다. 막 저렇게 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적군이 지금 신하고 한 명이 호주 셀레나 수프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푸시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제 움직임 보셨습니까? 뭐 물론 얻어걸린 것도 있지만 엑스버그가 싸우다가 저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느낌상 엑스버그가 피가 없어서 빠졌구나 라고 한번 가봤더니 진짜 피가 없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맵 항상 체크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특히나 리는 이동기가 정말 괴랄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어떻게든 한타가 이루어지든 무엇이 이루어지든 바로 가서 헬프를 하였거나 그리고 갱을 할수 있기 때문에 미니맵 체크가 더 중요한 히어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셀레나 지금 이기고 있다고 레드 버프 저 뺏고 메롱하는 모습. 와, 진짜 서포트만 제대로 안 해줬어도 엄청나게 빡치는 모습이었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솔로 하실 때는 저런 애들이 이기고 있지도 않은데도 버프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타무주가 광역 도발을 지금 시전하죠, 적군한테. 뭐 어차피 게임이 지금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링으로 10킬 6데스, 모든 킬, 모든 전투에 지금 관여하고 있죠. 그리고 방금도 보셨다시피 쿠프라가 저를 에임할 때는 약간 이렇게 뒤로 빠져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와, 방금 보셨나요? 지금 평타로 내려앉았는데 루비를 죽이고 나서 죽음의 무도의 버프를 받고 체력을 채운 다음에 나오는 그런 완벽한 시나리오였는데, 터렛을 먼저 때렸습니다. 자, 이제 영주 정리하고 게임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끌어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쌔신을 하실 때는 특히나 극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점이 줄어든다는 거 생각해 주세요. 와, 끝까지 루비. 위험했지, 방금. 루비가 요새 버프를 받아가지고, 아주 간간이 좋아졌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링이 아직도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코멘트 섹션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녕.